증권사 리포트 이윤주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리포트 두 건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의 종근당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단 2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컨센을 상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3,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36% 크게 상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품목인 자누비아가 320억 원으로 다만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외 품목들이 견조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또 R&D 감소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전략 개편이 현재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제품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공개된 상황인데요. 지난 1월에 신제품으로 내놓았던 루센비에스와 누보로젯이 아직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메인 제품군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비세포 암치료제인 이중항체 CKD-702의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향후 긍정적인 효력의 결과가 발표되면 기업 가치의 상승 요인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2분기에도 실적의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리스크적인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약 섹터 전반을 거친 투자 심리 위축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요. 또 기업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 R&D 부분이 현재 모멘텀의 부재가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우려할 부분이 많아서일까요? 일단 목표 주가와 현재 제시해준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향으로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해줬는데요. 10만 원 선으로 내려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82%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78,300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마감했던 가격대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JW 중해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의 바이오와 AI의 업사이드까지 함께 기대해 볼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보자면은 앞서 확인해 봤던 종근당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1,892억 원대로 전년 대비 14% 증가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본업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고성장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햄리브라의 2월 건보 급여가 확대되면서 기존 환자들 모두가 건보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서 2분기에서는 100% 이상의 매출 성장세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라고 하고 또 핵심 의약품인 리바로젯 같은 경우 1분기에만 매출액을 135억 원 달성해 주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 매월 월간 60억 원을 달성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분야에서는 2위로 등급하면서 입지를 꿋꿋이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AI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어제도 엔비디아가 AI와 관련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많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준 상황인데요. 39,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서는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쪽, 특히 AI가 붙는 부분들은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요. 어제 8.56% 오른 3,4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0.82% 오른 3만 7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